당할 자는 없다. 오, 저. 차차. 두, 저. 한자 900. 무적아, 다음엔 왼팔로 한번 도전해보렴. 예. 자, 그럼 일단 오늘의 한자부터 찾으러 가볼까? 네, 스승님. 오늘의 한자 좌우. 오늘 너희들이 찾을 한자는 왼좌자와 오른우자입니다. 네, 스승님. 자, 두 한자가 숨어있는 곳은 바로 저곳이다. 자, 땡! 어? 왼좌는 어디에 있을까? 어? 사람이잖아? 혹시 왼손에 찍으면 왼좌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? 어디 한번? 어? 이상하다. 왼손이 아예 안 찍히네? 천하야, 조금 멀리서 보려무나. 멀리서요? 좋아, 조금 멀리서 볼까? 아, 내가 찍은 건 거울 속에 비친 오른손이었구나. 어쩐지. 좋아, 그렇다면 진짜 왼손을 찍어볼까? 왼쪽을 뜻하는 한자 왼좌. 좌측, 좌익수할 때의 좌자가 바로 이 좌자란다. 와, 이 냄새는 맛있는 카레? 우와, 맛있겠다. 나도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? 이런 이런 무적아, 한쪽부터 찾아야지. 아이, 맞다. 오른 우자를 찾아야 하니까 저 아이의 오른손을 한번 찍어볼까? 찾았어! 오른 우! 오른쪽을 뜻하는 한자 오른 우. 옛날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주로 오른손을 쓴다고 여겨 입 굿자를 합해 오른 우자를 만들었지. 우측, 우의정할 때의 우자가 바로 이 우자란다. 왼, 좌, 오른, 우. 오늘의 한자 찾기 성공. 하나 더 배워보는 시간. 왼, 좌, 오른, 우. 좌, 우. 왼쪽과 오른쪽을 뜻하는 한자지. 여기에 갈 지자를 각각 더하면 좌, 지, 우, 지.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로 어떤 일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처리한다는 뜻이란다. 알겠니? 네, 스승님. 친구들도 손을 들고 한번 따라서 써봐. 왼, 좌. 오른, 우. 또 졌다. 이런 이런 무적아, 아무래도 운동을 더 해야겠구나. 나 스승님. 좋아, 오늘부터 더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. 아자!